그럼 냉찜질 방법과 움찜질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찜질은 수건을 차갑게 물에 적셔 물기를 짠 후 통증 부위와 그 주변을 감싸 온도를 내려주거나 냉찜질이 가능한 찜질팩을 사용하여 1회 20분 이내로 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온도는 냉기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5도에서 15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온찜질은 수건을 적셔 1분 30초 정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따뜻하게 만들거나 온찜질이 가능한 찜질팩을 사용하여 근육이 감싸지도록 한 후 30분 이내로 찜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찜질은 다친 시기에 따라서 냉찜질, 온찜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손상, 즉 다친 후 바로 2-3일 정도는 냉찜질을 시행하고 급성기가 지난 이후 며칠간 냉찜질을 한 이후에는 손상 부위의 치유를 돕는 목적으로 온찜질을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